메이크업 프로세싱 이제 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디오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싱에서 제공되는 기본 기능 외에 추가적인 기능, 뭐 영상을 튼다거나 사운드를 재생한다거나 기타 뭐 PDF로 출력을 한다거나 이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 이외에 추가적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싱에서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내장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도 있는데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3점대, 프로세싱 3점대 가면서 용량이 커지면서 별도로 다운받아 설치를 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임포트 라이브러리 가셔서 위에 애드 라이브러리 가시면요. 비디오라고 저는 미리 한번 검색을 해봐서 이렇게 나오는데 검색창에 비디오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 프로세싱 파운데이션에서 제공하는 비디오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톨하시면 설치가 가능하고요. 설치를 하시고 나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디오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그냥 비디오 소스가 하나 있어야겠죠. 저는 이런 소스, 예, 비디오 소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비디오 파일을 재생하기 위해서 이제 스케치에 우선 드래그 앤 드랍으로 파일 추가를 해줄 거고요. 비디오 라이브러리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단에 비디오 라이브러리를 불러온다는 명령문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명령문은 스케치로 가셔서 임포트 라이브러리 이제 상단에 아까는 없었을 텐데 인스톨이 되시면 이렇게 비디오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임포트 프로세싱 비디오 명령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사이즈는 600,600 사이즈 이렇게 할 거고요. 자, 비디오 파일을 불러와야 되니까요. 비디오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movie, 예, movie 그리고 my movie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movie라는 하나의 데이터 타입,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이제 클래스로 됐을 텐데, 네. movie라는 데이터, 동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의 myMovie라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myMovie라는 변수를 만들었으니까요. myMovie에 newMovie notice 저희가 사용할 아까 동영상 파일명 비디오 무브. 자, 이렇게 하면은 뭐 이미지 파일이랑 마찬가지로 마이 무비에 아까 비디오 무브라는 동영상 파일을 이제 넣은 거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P 이미지, B 로드 이미지를 썼죠. 그리고 파일명 뭐 이미지.png 이거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동영상 파일이니까 이 형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동영상 파일이 이제 my movie 변수에 들어가 있으면요. 이거를 출력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미지. 그래서 my movie 0,0. 예. 우리가 이미지를 띄울 때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건 끝난 거고요. 동영상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미지처럼 단장, 그러니까 한 장의 이미지가 아니라 연속된 이미지가 붙어 있는 거다 보니까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추가되는 게 리드라는 게 있는데 동영상 파일의 첫 번째 프레임을 불러오면은 그 다음 프레임도 불러와야 되고 그 다음 또 프레임을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프로세싱에서 리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void movie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고요. movie m 요 함수가 하나, 이벤트 함수가 하나가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m.read 여기는 m과 요 m은 같은 m인데 이거를 뭐 my movie라고 적어 주셔도 되고요. 요 변수명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리드는 굳이 이 무비 이벤트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드로우문에 들어가 있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이제 프로세싱 예제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 형식을 따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몇 프레임을 이제 읽어드릴 수 있게 됐으면은 동영상 파일이다 보니까 스타트,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시작한다는 의미로 마이 무비에 플레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동영상이 재생이 되게 되고요. 동영상이 짧기 때문에 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23초짜리거든요. 23초 동영상인데 재생이 끝나면은 다시 또 루핑을 돌려야 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루핑은 마이 무비의 루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플레이 루프 다 있으니까요. 요거는 제가 지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재생하다가 영상을 일시정지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퍼즈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 루프, 퍼즈, 스탑 이런 것들이 동영상을 재생하기 위한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우스를 누르면은 영상이 정지하고 키보드를 누르면은 영상이 다시 재생되는 그런 걸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마우스 이벤트니까 void 마우스 릴리즈 하고 이럴 경우에는 마이 무비를 퍼즈 명령문이 나오죠. 퍼즈 그리고 void 키 릴리즈드는 마이 무비 점 다시 플레이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할 경우에 시작을 해보면요 재생이 되고 있다가 클릭하면 멈추죠. 예, 멈추게 되고 다시 키보드를 누르면 예. 정지 플레이, 정지 플레이 이런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마우스 하나 가지고 재생이나 뭐 정지나 이런 기능을 구현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영상이 재생되고 있는 상태 값을 받아올 수 있지 않느냐? 뭐딴 언어나 이런 데서 다 제공하니까. 근데 아쉽게도 지금의 비디오 라이브러리는 그런 기능, 뭐 플레이 중이다, 로드 중이다,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은 없고요.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은 없고요. 속도 제어나 아니면 전체 길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기능만 있습니다. 지금 비디오 라이브러리 추가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에서는 그 상태를 가져올 수 있는 기능들이 그 명령문들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4K 비디오까지 재생될 수 있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몇 가지 버그는 있긴 하지만은 4K 영상도 아주 잘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